오늘은 애물프린트 그리고 와일드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아주 신선한, 아주 따끈따끈한, 핫한 손님들 누굴까요? 가식걸로 걸그룹 열풍에 합류한 화제의 신인 레인보우의 재경과 윤회가 피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레인보우가 떴습니다. 아, 오늘 너무 기대되는데 칭찬이 말고 빨리 가서 한번 알아볼까 봐요. 갑시다, 빨리. 스타일 바이 필 오늘의 샵. 청담동에 위치한 편집샵으로 블루마린, 이자벨 마랑 등 다양한 해외 유명 브랜드를 만날 수 있다. 평소에 애니멀 프린트 좋아하세요? 너무 네. 과감할 것 같기도 하고 네. 너무 강해 보이지 않을까 싶은 두려움에 네. 도전은 많이 못 해봤어요. 기본적인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실크 스크린으로 프린트된 보통 애니멀 프린트를 입게 되면 좀 볼륨이 돋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름으로 이렇게 더 볼륨이 돋보이게 해서 볼륨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에게 되게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이구저틱한, 좀 특이한 동물의 프린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구아나. 네, 이구아나 아니면은. 도롱뇽. 도마뱀. 악어도 약간 이런 부위가 있지 않나요? 네. 와,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네. 이사벨 마랑이 컬렉션에서도 애니멀 프린트의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레깅스랑 같이 플랫슈즈랑도 매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츠랑도 되게 잘 어울 것 같아요. 오, 잘 어울리네요. 이쁘다. 좋네요. 제일 클래식한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퍼에 네일 프린트가 있는 이런 코트. 여사님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릴 정도로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사실인데 요즘에는 팔 길이라던가 기장이 경쾌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귀엽게. 네, 젊은 분들이 잘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프린트 자체가 너무 화려해서 좀 디테일이 줄어들기 쉬운데 디테일도 거기. 아주 화려하게. 그리고 보시면은 단추도 보석 단추로. 가디건 같은 아이템처럼 입으면 될 것 같은데 케이프라던가 코트 같은 거를 하시고 목 부분에만 이렇게 애니멀 프린트의 펄을 딱 내놓으셔도 약간 스타일링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밀리터리 룩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네요. 와, 이쁘다. 지금 이 머플러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이쁘다. 이런 패딩.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요? 겨울에요. 보통 패딩 하면은 되게 지루한 단색조의 약간 나일론 패딩 점퍼만 생각했었는데 애니멀 프린트의 패딩 점퍼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애니멀 프린트의 텍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투명으로 스핑글로 이렇게 장식돼 있어요. 이건 약간 얼룩말 무늬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겠네요. 되게 새로운 애니멀 프린트인 것 같아요. 거미 등껍질. 물... 스파이더맨? 아, 그래요? 물 이렇게 반사된 듯한 그런 느낌인데 청바지라던가 정장 안에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디건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되게 예쁘네요. 되게 여성스러울 것 같아요. 네. 야, 그리고 보니까 여기 또 애니멀 프린트에 여러 가지 소품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많아요. 슈즈인데 기내용 신발로 이런 힐 힐을 신다가 발이 피곤할 땐 뿅! 맞아요. 이렇게 와이드 벨트 이거를 블랙 원피스라던가 베이지 니트 드레스라던가 그런 거에 해주시면은 네. 한벌로 아주 여러 가지 분위기도 내시면서 아, 이거 클러치도 있다. 네. 이 파우치가 또 잘 돼 있어가지고 전철 탈 때도 되게 좋을 것 같네. 짠! 어, 이쁘다! 어울리나요? 약간 그 제셋 쪽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 예쁘다, 예쁘다. 정말 애니멀 프린트의 안경 같은 경우는 좀 더 인상이 또렷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게로 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방이. 이쁘다. 네, 엄청 좋구나. 송치에 프린트라가지고 만졌을 때라던가 광이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자카드라던가 니트 조직을 아예 애니멀 프린트로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니트 드레스인데 좀 신기하죠, 컬러가. 네. 오묘한 색깔이에요, 그리고. 올 시즌 블루마린 컬렉션에서는 쉬폰 원피스, 패딩 점퍼 등 컬러풀한 애니멀 프린트가 믹스된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였다. 아, 예쁘다.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청바지랑 편하게 입어도 너무 예쁘다. 그쵸. 네. 그리고 펜슬 스커트라던가 A라인 스커트, 미니 스커트 있죠. 네. 그런 거랑도 되게 잘 어울 것 같아요. 과감하다. 네네. 저는 이런 색깔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애니멀 프린트에 그런 팝아트적인 캔디 컬러랑 같이 매치하는 거는 처음 봐요. 너무 예쁜 이쁘다. 것 같아요.
이쯤에서 한번 갈아입어보면 안 될까요? 그래요? 벨트를, 스카프 벨트를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요거랑 요거 한번 입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 완전 달라 보이는데요? 어때요? 뭔가 오늘은 좀 더 도발적이고 도도하여. 독특한 애니멀 프린트 원피스로 연출한 재경의 섹시한 와일드룩. 저 스키장 가고 싶어졌어요. 진짜 스키장에 가면은 정말 톡톡 튀겠네요. 네. 컬러풀한 레오파드 패딩과 데님으로 완성한 발랄한 와일드 스타일. 여러분들요, 애니멀 프린트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시도해보세요. 애니멀 프린트와 함께 멋쟁이로 걸어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애니멀 프린트가 약간 좀 나는 식상해. 오! 요즘에 보면은 컬러풀하게 이렇게 약간 앤디 워홀의 파워트 작품 보고 현란해 현란해. 요즘에는 또 뱀피를 소가죽이나 돼지가죽을 이렇게 프레스로 그래서 야 진짜 페이크야. 이거 애니멀 프린트를 페이턴트로 이렇게 했더라고. 와 재밌지. 네. 예쁘다. 난 신발. 야 이렇게 골드 세련된 걸 반 이상 넣어주면서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너무 귀엽고. 야 초원의 냄새가 초원의 냄새. 그리고 이 프린트만으로도 너무 강하지만 이 스팽글로 더욱 화려함을 한 번 더 준 거야. 아름답지 않아? 그러면 이런 거야 뭐. 살고 있는 것 자체로도 그냥. 역시 골드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레깅스 많이 입는데 또 이렇게 약간 알 수 없는 동물? 얼룩말, 지브라. 뛰고 싶어. 모자. 귀여운 느낌에 편하게 쓸 수 있는 모자랑 요즘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해줘도. 야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센스야 이쁘다. 센스. 그 포인트 주는 걸로도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모자는 옛날에 여자분들이 많이 썼는데 요즘 남자분들 진짜 많이 쓰시더라고. 이렇게 얹어. 누나 아는구나. 이쪽이랑 이쪽이랑. 오늘도 군 녹화.